그냥 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크게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대를 앞두고 있는 홍혁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두 분 다 일을 하셨는데 대화를 거의 하지를 않았어요. 제가 많이 죄송함을 느끼고 있고 감사함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싸우신 건 아니죠? 어디로 왔는지 잘 모르고 따라와가지고 안 들어오는 편하게 하던 거야. 아마존에 가족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빔을 통해서 오늘 찍은 사진 간단하게 보실 겁니다. 부모님 이 영상을 보셨을 때 어떤 식으로 부모님을 생각하는지 알게 되는 좀 더 가까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을 지금 친구가 한번 이리로 화면으로 한번 볼 테니까. 안녕하세요. 데이트를 앞두고 있는 홍혁기입니다. 저는 부모님 이 영상을 보셨을 때 감동 영상들처럼 안녕하세요. 3월 31일날 대구동에 입대한 홍혁기 아빠 홍태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패드 하나. 그게 많이 후회가 돼요. 네. 많이 매를 들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막 쫓아내기도 하고. 내 그냥 감정을 쏟아붓은 거구나. 그냥 그런 부분이 참 후회가 많이 되죠. 그게 한국 아빠들이 대부분 좀 가장 부족하거나 잘못하는 부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제 선배 중에 하나가 끌어안고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도 그렇게 하라라고. 참 그게 잘 안 되잖아. 서먹서먹하고 좀. 더군다나 이제 덩치들이 크고 나면은 좀 그게 좀 애매하고 뭐. 그래서 나도 한번 몇 번 흉내를 냈더니 이것들이 다 도망을 가더라고. 그러니까요. 뭐 그런. 그 순간순간이 다 초보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 부부로서도 초보, 그 다음에 가장으로서도 초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빠로서도 초보, 너희들이 커가는 과정에서의 또 아빠의 역할로도 초보였기 때문에 아빠가 많은 것을 잘 못했고 실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혁기종기가 좀 반듯하게 커졌다라고 현재까지는 판단이 돼서 고마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혁기야,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서 반갑고, 나는 혁기 너를 보면 항상 제2의 홍태아를 보는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단다. 너가 나의 좋은 점, 장점만 담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나쁜 점, 실패한 점 이런 점들은 과감히 버렸으면 좋겠고, 아빠가 홍혁기를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알지? 사랑해. 아. 감사함이 제일 많이 생각이 들고요. 많이 사랑도 받고 복도 받고 자라온 것 같아요. 후반의 자식이라고 항상 막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내가 놔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크게 와닿았어요. 아들이 굉장히 든든하고 남편도 굉장히 든든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 영상과 이런 걸 통해서 감사합니다. 걱정 안 해. 혁기는 너무 능력이 뛰어나니까 어딜 가서나 금방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이.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도 뭐 많이 얘기하고 이러면 좋겠다는 환상을 갖고 있긴 했는데 기회가 됐네. 어릴 때부터 잘못도 엄청 많이 하고 남들에 비해서 미안함을 갖고 있어. 진심이야.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해주는 솔직하게 나는 느끼고 있어. 그래서 고마워. 어딜 가서든 잘했던 것처럼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잘할 거니까. 엄마 아빠 사랑해.